해주셨듯이 스노우볼 엔터테인먼트 대표 환경부고요. 저희 스노우볼 엔터테인먼트는 첫 시작이 송윤아 씨였어요. 그러니까 송윤아 씨가 저랑 계약서 없이 지금 20년 가까이 같이 하고 있어요. 그때 당시 이 연내 산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었어요. 배우라는 사람들, 가수라는 사람들, 영화, 시나리오, 작가, 감독 통틀어서 어쨌든 콘텐츠라고 보면 그 기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제도가 똑같아요. 부모 말씀 잘 들었던 친구들이 회사에서도 대표 말을 잘 들어요. 그게 익숙해져 있나 봐요. 이렇게.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잘 돼요.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결국에 사람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만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야, 초등학교 때 이수만 사장님은 보아라는 친구를 보고 어떻게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었을까? 초등학생을 데리고. 그게 옛날에 되게 의문이었어요. 근데 초등학생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러분도 콘텐츠 제작,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좋잖아요. 세상에 그 유명하신 분들이 책을 다 써서 10,000원, 20,000원에 팔잖아요. 신인을 한 명을 찾았다. 소위 이런 친구들이 김수영 같은 대박이 됐다. 뭐 전지현 같은 대스타가 됐다. 어마어마한 수입이 어느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. 백진이가 키가 크고 전지현처럼 늘씬하지도 않고 뭔가 여자들의 워너비도 안 되고 이 친구의 매력이 뭘까? 이거를 시청자나 대중한테 알려줘야 돼요. 이게 마케팅 포인트였어요. 싸이의 감동스타일. 이거 누가 예상, 정말 이거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, 저희는.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. 정말 전 세계가 막 열광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많은 엔터테인먼트 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되셨으면 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한 분이라도 나와준다면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영광이 있죠.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게 해운대 영화의 천만이에요. 그러니까 이 콘텐츠라는 게 뭐 대단히 어렵고 근데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죠. 비디오가를 배달하는 아저씨 아들이 빡빡을 깎고 근데 물론 제 인생의 가장 큰 미스였는데 그 친구를 안 했죠.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. 너무 무서워 보여서.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열정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때 무서웠어요. 어디선가 여러분 같은 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 너무 많겠죠. 근데 한번 겨뤄볼 만합니다. 특별한 사람도 없더라고요. 특별한 사람은 없고. 제가 예,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잘 될 수 있게 조금이나마 응원할 테니까요. 반가웠습니다.